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반격홍입니다. 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강 섹션 테스트입니다. 자, 스티븐 스필버그는 유명한 감독인데 모르는 사람도 많겠죠, 요즘 세대는. 자, is a master 에서는 대가. 자, 대가이다. 대가란 말은 되게 위대한 사람이라는 말, 대가들이라고 하죠. job of fantasy film의 환타지 영화. 예. 자, 보어는 태어났다. 과거분사로 썼죠. 태어났는데 친친한테 오하이에서 태어난 1945년도에 태어난 그는 시작했어요. 스티브 로그는. 자, 메이킹 목적어죠. 만드는 것을. 자, 아마추어 영화. 자, 아마추어 영화를. 아마추어 영화죠. 영화를. 자, as a child는 어렸을 때 그냥 시간절 when으로 잡으면 됩니다. 어린 시절 때. 자, having started his career as television director. 자, 하면 현재 완료형 플러스 분사를 썼죠. 그래서 여기 문법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여기.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오면서 뜻이에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일단 주의하시고. 그다음 시작해오면서 자기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오다의 능동의 뜻이에요. 그래서 완료형 플러스 수동, 아니, 완료형 플러스 진행형. 그래서 having started, 시작해오면서 그의 career, 경력, 혹은 직업을. 자, as는 또 자기에게 로서로 썼죠. as TV director. 그래서 텔레비전 감독으로서 in 1971년도에 자, 그는 이동해 갔는데 to the film industry로 영화 산업. 처음엔 TV 감독이었다가 영화 산업으로 in 헐리우드에서. 자, 그리고 대열은 헐리우드죠. 헐리우드에서 스티븐 스필버그는 들어갔는데 세계인데 of imagination and adventure film에. 어떤 세계냐면은 상상력과 모험의 영화 세계로 들어갔다. 그의 첫 번째 빅 필름, 그의 첫 번째 가장 큰 영화는 자, in 1975년도에 자, 첫 번째가 조스랑 자, E.T. E.T.가 릴리즈, 개봉되었고 자, 그리고 1982년도에 On Series of Adventure 모험 영화 시리즈가 자, followed, 뒤따르게 됐다. 자, including 포함해서죠, 그냥. 자, including those featuring the action hero Indiana Jones. 자, those는 영화들인데, 자, featuring은 특집화하는. 그래서 featuring이 분사구조 ing 썼다는 것도 주의하시고. 자, action hero는 액션 영웅인 Indiana Jones 시리즈를 포함하여. 예, 그 다음 그의 great skill, 그의 위대한 기술은 자, 여기서 동사가 레이라고 레이스라고 해놨는데 답에 예, 지금 문제에서는 자, 뒤에 보시면 전치사가 들어가죠. 전치사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자동사 써야지 타동사를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레이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같이 쓸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lies 자동사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in making 전치사 뒤에 명사 썼죠. 영화 만드는데. 자, 그 다음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that은 이 영화들은 자, can be 조동사 BPP 즐겨질 수가 있었다. 자, by both and be죠. 그러면 어른들과 아이들 둘 다에게, AB 둘 다에게. 자, finally 마침내 스티븐 스필버그는 has been able to, 자, be able to 뒤에 동사 원형이죠 또. 그럼 과거부터 지금까지 할 수 있었어. set up, 세울 수 있었다. 자, 배울 수가 아니라 세울 수. 있었는데 자, on 그 자신의 프로덕션 컴퍼니 제작 회사를 만들 수가 있었고 그리고 자, 실제 주어는 he예요. he는 그는 만들었는데 많은 위대한 영화들을 만들었다. man이랑 복수명사 같이 가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게 E.T. 아, 조수가 빠졌네. 인디아나 존슨 이런 영화들을 만드는 스필버그에 관한 일생이죠. 그래서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